안녕하세요. 저스트 VX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특별한 또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BTS랑 콜드플레이가 마이 유니버스라는 곡을 발매하고 저희가 또 리액션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꽤 많은 댓글에 콜드플레이랑 BTS랑 한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봐달라는 요청들이 꽤나 많았어요. 저희가 노래를 들으면서 몰랐던 네. 정보를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곡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같이 그냥 재밌게 보는 느낌으로 콜드플레이와 BTS의 My Universe 메이킹 필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와, 눈이 엄청 파랗다. 마틴 형님? 오, 자막도 있네. 어, 가사 직접 쓰신 거 좋다고. 진짜 좋아한다, 그죠? 표정이 되게 많네요. They said, "Oh, BTS want to do a song with you." And I said, "How would that work?" I didn't understand how that could be possible. My friend said the phrase "My Universe" one day, and I wrote down "My Universe." I thought that's a cool title. Then I took it to my friend and said, "Okay, let's do this demo for BTS." Yeah, maybe I'll do it. 대박이다. Okay, so that's cool. So I'll do some. 아니 뭔가 이상해. 정국 씨랑 듀엣 해볼게요. 자체가 신기해. Today has been one of the most fun days for me in the studio. 멋있게 나이를 먹어가고 so 있는 그렇죠. And I was, you know, it's been very difficult to get here to Korea. We've been very lucky. 어, 그 하이브 거기네요. 한국에 잠깐 왔었다 그랬어. 극비에 2주 자가격리까지도 감당하면서. 와, 대박이다. 저희 이거 왔으면서 여기 장소 봤었는데. BTS before. Okay. Cool. 아, 회사 진짜 좋다. All right. Where are we going now? 야, 아니야, 이 인트로만 들었는데 소름이. 아, 이런 무대에서 BTS랑 같이 하는 것도 보고 싶다. 아, 그러니까요. My Universe로. 어, 선물을 가져왔나 보네요. Today has just been like everything I could have dreamed, but a little bit better. 뭔가 좀 그런 넷플릭스 다큐 이런 것 같다. 그래. 멋있다. 는 진짜 한국의 자랑입니다. 누 월드스타와 월드스타의 만남. 대박이다. 진짜 자랑스럽다. 아 이거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막 콜드플레이 그 무대 위에서 어 이거 하는 그 콜드플레이가 왔는지 크리스마스에 왔는지. 지금 편집자도 궁금하죠 지금. 편집할 때 보세요. 왕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저한테 한때 롤 모델이었죠. 정말 저한테는 너무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연예인처럼 생각하던 사람이 같이 하자고 하니까 어? 어떡하지? 연예인이 우리랑 같이 하자고 한다면서 되게 신기했어. 광고만으로도 많이 접했을 음악들이 되게 많아요. 콜드플레이가 먼저 제안을 했고 BTS가 흔쾌히 승낙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와 멋있다. 사실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듣던 것처럼 되게 험불하고 좀 인간적인 분위기도 순수하고 어떤 그런 편견이나 이게 없는 사람 같아서 사실 뭐 선배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영향 좋은 마인드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멋있는 사람이죠. 선한 영향력. 네, 둘의 만남. 아, 두 아티스트의 만남. 진짜. 작업하는 그림이 너무 궁금해. 어. 그런 밴드랑 밴드 대 밴드로서 뭔가 이제 입을 맞춰볼 수가 있다는 입을 맞춘다? 사실은 저희한테도 되게 큰 네, 네. 그런 거 좀 와 우리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 심지어 저는 그렇지 성공하셨어요. 이러진 게 디렉팅을 이렇게 해줬구나. 다른 언어인데도 이렇게 리듬을
내공이 있어서 되게 긴장됐을 텐데 녹음할 때 그림자 속에서 나이스 해볼게요. 분위기 되게 좋다 그죠? 같이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려는 그런 의미가 담은 곡. 저 건반 저 사고 싶은 건데. 크리스도 여기 와주고 직접 같이 녹음. 저 리플렉션 필터. 따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그치. 주제가 너무 좋아서. 딱 형이 좋아하는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치. 저는 그냥 딱 할 것만 하고 이러는데. 나는 항상 무조건 함께.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나를 밝혀주는 건 너는 사랑으로 숨어진 별. 아 형도 커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 부분 또 킬링 개인적으로. 이 노래 너무 좋아서 저는 커버할 거예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First of all, it's an incredible production and often very unusual structures. 그치 뭔가 좀 다른 멜로 그게 있어. 그렇죠. Song like mic drop. 그 래퍼랑 보컬이랑 적절하게 믹스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살짝 긴장하셨나? 그치 랩을 안 하니까. 아 되게 재밌겠다. 근데 이런 리스펙트를 보여주는 게 참.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겸손하다. 이게 오히려 레벨이 높아질수록 더 이렇게. 맞아 고개 숙여야지. 뉴타입 보이밴드잖아. 생각해보면 옛날에 락밴드들은 악기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같이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춤으로 하는 그런. 아 소름 돋았어 갑자기 살짝. 기반이 되게 흥미로웠나봐요. 서치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춤추는 것도 다 찾아보고 했다고 하면서 막 댄스 브레이크도 일부러 넣었다. 그래서 같이 춤추고. 아 마지막 아우트로 부분에 아우트로 부분에 인스트만 쫙 깔리잖아.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뭔가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So BTS. Okay. You. When I'm without you, I'm. 네. 아니 진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When I'm without. 약간 데뷔 초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리스 마틴이 분명 녹음할 때 디렉을. 그치 디렉. 노래 잘 못 부르면 어떡하나 이런. 누가 디렉 이렇게 보면 불 마음 불편하다니까 나도. When I'm without you, I'm crazy. 자 어서 내 손을 잡아. We are made of each other, baby. 네,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음원. 음원이다 음원. 그러니까요. So impressive. So impressed. 정국아 너 너무 잘한대. Thank you. Thank you. Okay, okay. Choruses. Which we can do, maybe do together, Jin and Jimin, and then in the because we come from different sides together. Because we come from different sides. 되게 디테일하게 준비 많이 해왔네요. 옥타브로 공연장에서 자주 공연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노래들이 스타디움에서 하면 굉장히 좋을 듯한 그런 노래를 만드시고 우주가 있고 너가 있고 큰 그림을 그려서 그렇죠. 다 그냥 즐겁게 페스티벌 약간 이런 느낌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I said that we can't be together because come from different sides. Yeah. 뭐 원테이크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 곡을 만들면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Coldplay랑 BTS랑 지구 대표로 우주에서 막 합작하는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주 대스타 이런 느낌인가? 그러게 멋있다 진짜. 좀 해왔구나 너. 너와 나가 이루는 우주. 아무도 우리가 아니 커버할 때 이걸 참고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별도 비슷하고 나의 우주는 사실 너가 만들어 준다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가 이제 되게 퍼스널한 노래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개인적인 노래라 지금 공연 못하는 게 되게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도 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게 공연 많이 하던 아티스트들은 진짜 엄청 클 것 같아요. 공허할 것 같아. 하면은 그 대상은 사실은 당연히 아미여야 되지 않나. 언젠가 우리와 이제 아미가 만날 날을 생각을 하면서 썼죠. 네. 야 이런 거 보면 소름이 돋아. 진짜 멋있다. I think that it's very special to me that the most popular artist in the world is speaks Korean and
와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티스트라고 인정을 해줬어. It feels very hopeful to me in terms of thinking of the world as one. 아 이거 진짜 소름 돋아. When you see what they who they are as people and their songs. 예 아니요. 멋있다. Being yourself, all the stuff I agree with. 인상이 되게 좋네. 전상가 양반이신가요? 야, let's dance. 아 이렇게 떼창으로 녹음했구나. 아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났구나. 와 이렇게 녹음했어? 신기하다 이런 경우는. 되게 재밌게 녹음했다. Well, the song is about how the power of love transcends. BTS 크루 후디 입고 있네. 그래. 너무 좋은 말이다. Sexuality. If you look at people right now who are divided by a border or can't be together, that's what the song is about. But how nothing can really stop people loving each other. Love is first, huh? 되게 서정적이야 가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연 그때 몇 년 전에 신기하다. 그러게. 아직도 샤워하면서 콜드플레이 음악 듣고 그러는데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가수분이 와주셔서 저희도 다시 즐겁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크리스마틴이 눈을 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런 장르를 레코딩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드문 그거니까 진짜 공부가 많이 되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치 공부도 되는 영상이야 이건. 콜드플레이 공연이든 간에 그 이 노래를 같이 뭔가 부를 수 있으면 뭐 그것만큼 그 이전에 코로나 스트레스 같은 거를 다 날려보낼 만한 그냥 이건 뮤비다 그냥. 그니까 뮤비 대신에 이 다큐멘터리 써도 되겠다. It's like a dream, a dream. 이것도 녹음한 건가? Because I saw it in my head for so many months. 여기서 이제 댄스 브레이크. Here we are. 2, 3, 4. 역시 제이오 흥이 많아요. 아 근데 재밌겠다. 아, 진짜 부럽다. 이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야 콜드플레이 멋있다. 진짜 다들 멋있고 멋있었습니다. 뭔가 좀 대리만족하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치? 어떤 그냥 이 우리 같은 이제 아티스트들은 네. 레벨이 있는 아티스트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키워나가고. 것도 있고 꿈을 네. 키워나가는 것도 있고 BTS는 당연히 원래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였지만 어쨌든 동경하는 아티스트가 콜드플레이였는데 어느 순간 같이 같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명 깊을 거 아니야. 나도 언젠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럴 수 있을 이게 좀 감동적인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저렇게 즐기면서 작업하는 게 저 같은 타입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야 될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놓치고 가는 네, 느낌. 그럴까봐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뭐 실력적인 부분, 뭐 인지도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높은 레벨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다 내려놓고 편하게 즐기면서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좀 오히려 제가 항상 추구하는 작업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같이 그냥 뭔가 다큐멘터리 하나 같이 보는 느낌으로 영상 찍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엔 박지성 다큐멘터리로 찾아가나요? 아니요. 리춘수요. 리춘수. 아.